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알티어의 전자계 해석 엔지니어 연준모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베드를 사용한 PMS 제어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테어의 임베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임베드를 적용한 BMS 및 모터 제어 시스템 개발 사례를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테어의 임베드라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베드는 모델 기반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임베드는 수천 개에 달하는 사전에 정의된 라이브러리 모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모터, 전력 전자, 항공, 디지털 신호 처리, 제어기, DA 등의 여러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베드 내에서 가상의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펌웨어와 연결하여서 하드웨어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임베드를 적용한 본사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개발 적용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차용 배터리의 출력 전압은 DC 400V 또는 800V입니다. 이때 출력 3.6V짜리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대량으로 연결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배터리 셀은 이제 4암페어 아워 용량의 실린더형 배터리 셀이고요. 이런 배터리 셀을 수십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하나의 블락, 배터리 블락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 블락을 또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 직렬로 연결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구성을 합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400V 또는 800V의 전압을 배터리 팩에 공급을 합니다. 충전 전압은 직렬로 연결된 각 배터리 블락에 나누어서 분배가 되는데, 만약에 배터리 팩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셀들끼리 서로 용량이라든가 저항이 균일하지 않다면, 이 전압도 균일하지 않게 분배되어서 배터리 셀마다 불평형 충전량을 갖게 됩니다. 이는 배터리 셀에 데미지를 주어서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안정성과 수명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불평형 충전량은 셀 밸런싱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통칭 BMS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셀 밸런싱이고요. 이 BMS는 배터리의 안정성과 신뢰성, 주행거리 최적화, 배터리 수명 최대화를 보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셀의 온도, 전압, 전류 모니터링과 충전량, 수명 등을 예측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알리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MS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BMS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오직 소프트웨어 모델, 즉 가상의 배터리 셀 모델을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알테어의 임베드를 사용해서 BMS 알고리즘 및 시퀀스를 설계를 했고, 또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초기 개발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임베디드 개발 단계로 가게 되면, 실제 배터리 셀과 컨트롤러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 셀 밸런싱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즉 펌웨어는 임베드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PC의 임베드 GUI에서 배터리 셀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또 이제 밸런싱 명령을 내리면, 컨트롤러에서 펌웨어가 명령을 받아서 이제 BMS 보드라든가 배터리 셀 그리고 충전기를 직접 제어하여서 셀 밸런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 테스트를 위해서 구성된 그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보시면 12개의 배터리 셀이 연결된 배터리 그 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은 BMS 보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전기와도 배터리 셀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BMS 제어를 위한 펌웨어가 내장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배터리 셀당 하나당 4.2V의 충전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임베드를 실행을 시키고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그 초록색 블럭은 BMS 알고리즘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계해서 구현해 놓은 이제 컴파운드입니다. BMS를 실행시키면 각셀 볼티지 값의 히스토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셀 볼티지에서 12개 셀 각각의 전압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BMS 모델을 펌웨어로 변환하고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먼저 설계해 놓은 BMS 블록을 선택을 하고 코드 제네레이션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제 출력 파일 이름 및 기타 환경 설정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펌웨어를 위한 이제 코딩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BMS 설계 모델 블록 내부에 구조가 좀 많이 복잡하고 엘리먼트가 많아서 코드 생성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요, 생성된 펌웨어 블록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기존의 그 컴파운드 블록은 삭제하고요, 임베디드 메뉴에 있는 타깃 인터페이스 블록을 로드해서 저기에 대체해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단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토 커넥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와이어링을 완성을 합니다. 이 타겟 인터페이스 블록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작동시키는 펌웨어라는 점을 제외하곤 임베드에 있는 다른 블록들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인터페이스 블록, 펌웨어 블록의 프로퍼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생성할 때 입력했던 출력 파일의 이름이 출력 파일이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펌웨어 동작을 위한 샘플 레이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CPU 사용량도 퍼센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정한 CPU 사용량을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나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펌웨어에 할당된 CPU 사용량을 나중에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블록의 설정도 따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동을 위해서 타임 피리오드 및 통신을 위한 밴드위드스 설정 등의 여러 가지 설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펌웨어 장비로 자동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자동으로 펌웨어가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펌웨어가 실행이 되고요. 먼저 이제 GUI에서 이제 BMS와 연결된 12개의 배터리 셀의 전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볼티지 또는 언더볼티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12개의 그 배터리 셀이 모두 지금 과충전 상태라고 뜨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퍼티 설정에 가서 이제 볼티지 폴트 스레시홀드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스레시홀드 값이 너무 낮으면 모든 셀에서 이제 폴트가 뜨기 때문에 이제 유저가 이제 과전압 또는 저전압 상태의 이제 그 리미트선 스레시홀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언더볼티지 또는 오버볼티지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BMS는 충전 시에 배터리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셀 밸런싱 로직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 패시브 밸런싱 또는 액티브 밸런싱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패시브 밸런싱을 사용하게 되면 과충전 상태의 배터리 셀에 병렬로 레지스터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충전량을 떨어뜨리거나 이제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감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터리 셀의 전압이 스레시홀드 내에 유지되도록 밸런싱이 적용이 됩니다. 충전 시에 BM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충전기를 ON을 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셀 볼티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0번 셀의 충전량이 다른 셀보다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0번 셀만 이제 밸런싱을 적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밸런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밸런싱 스크린을 확인합니다. 0번 셀에만 초록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레지스터 스크린에서 저항 설정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BAL 세팅이라는 변수가 지금 1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밸런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셀들이 불균형 상태로 충전되어 있는 초기 상태에서 밸런싱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패시브 밸런싱의 작동 로직을 설명하기 위한 그 이미지인데요. BMS 보드가 컨트롤러부터 밸런싱 온오프 커맨드를 받습니다. 패시브 밸런싱에서는 배터리 셀의 전압이 이 스레시홀드 범위 밖에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스레시홀드 범위 안에 있을 때에만 패시브 밸런싱이 적용되고요. 패시브 밸런싱이 작동하면 이제 레지스터 스테이트, 저항의 온오프 상태를 제어를 해서 과충전된 배터리 셀의 저항을 병렬로 삽입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 셀의 이제 높게 잡혀 있는 그 충전 전압을 소모를 시키거나 이제 충전 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패시브 밸런싱 작동 여부에 따라서 배터리 셀의 충전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제 예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하드웨어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MS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12개의 배터리 셀에 총 51.5V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이 있고요. 안에 셀이 12개가 있습니다. 배터리 팩 전체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약 50V 정도로 나타납니다. 네, 먼저 BMS 보드의 환경 설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폴링 온 버튼을 클릭해서 BMS를 온을 시킵니다. 그러면 초기 불균형 상태의 셀 충전 전압 상태가 다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홀수 번호의 셀들이 상대적으로 충전량이 높고, 짝수 번호의 셀들은 충전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 볼티지 스크린에서 각 셀들의 실시간 전압 측정 값들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밸런싱이 오프 상태입니다. 환경 설정에서 이제 과전압과 저전압 스레시홀드 값을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셀이 지금 폴트 상태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고전압 스레시홀드는 4.4V, 저전압 스레시홀드는 3.4V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충전기를 딱 키겠습니다. 충전기를 키면 제셀 전압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전압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 전압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배터리 팩의 온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팩 내부에 4개의 점에서 측정한 온도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 전체의 전압 측정 값도 여기 GUI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난 후에 셀 전압 분포입니다. 지금 밸런싱이 적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셀 간의 전압 차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배터리 온도가 상승하고 배터리 셀이 데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밸런싱이 없으면 전압이 높은 셀은 계속 높아지고 전압이 낮은 셀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27분 후에 짝수 번호의 배터리 셀 일부에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폴트 상태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전압 값이 높았던 배터리 셀 3개가 계속 과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셀 간의 충전량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고, 낮은 전압 상태의 셀은 계속 떨어져서, 결국 출력 전압이 4V 정도로 수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를 다시 초기 상태로 만들어 두고요. 이번에는 밸런싱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 셀 볼티지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셀 3개에 오버차지 상태로 폴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밸런싱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패시브 밸런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충전 상태나 이제 충전 미드 상태의 셀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스레시홀드 값을 변경을 해서 아까 폴트가 떴던 세 개의 셀의 스레시홀드 값그 상태를 폴트가 아니게 되도록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폴트가 해제된 것을 확인을 하고요. 밸런싱 ON을 합니다. 밸런싱 스크린에서 홀수 번호의 셀들만 지금 밸런싱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셀간 전압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모든 셀들의 전압값이 하나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모든 셀에 균일하게 전압이 분배가 된다면 나중에는 4.2V 정도로 셀 전압이 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분 정도 밸런싱을 적용하면서 충전을 한 결과 셀 전압이 하나의 싱글 밸류로 이제 수렴을 하는데요. 약 4.24V 정도로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밸런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플롯에서 가운데 있는 초록색 라인을 보면 밸런싱이 계속 온오프가 반복된 것을 히스토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셀 밸런싱을 적용해서 배터리 셀들 간의 전압 차이를 억제하는 시스템을 한번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사례는 인베드를 적용한 0구자석 동기 모터의 FOC 시스템 개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터 컨트롤러 설계를 위한 모델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인베드는 다양한 종류의 모터 모델을 라이브러리에 보유하고 있고요. 약 170개 이상의 이제 사전 정의 모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뿐만이 아니라 인버터, 충전기, 제어기 등의 어플리케이션도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있고요. 이 모델들은 오토코드 젠 타입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배터리 그 컴포넌트처럼 인베드에서 자동으로 오토매틱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펌웨어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드를 사용을 하면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한 이제 시스템 제어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할때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고 개발자에게도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그러니까 모델 기반 개발법, 통칭 MBD는 모터 제어 시스템의 설계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MBD는 크게 네 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인더 루프 MIL. 이 MIL은 디바이스와 컨트롤러 모델을 전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PC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소프트웨어 인더 루프 SIL은요. 컨트롤러 모델을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컴파일해서 이제 그 코드 블럭으로 생성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프로세서 인 더 루프 PIL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인베드에서 자동으로 펌웨어를 생성을 해서 컨트롤러 장치를 구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드웨어 인더 루프 HIL은 모터까지도 실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실제 장비를 사용을 해서 하드웨어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사례에 사용될 모터 제어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한 모터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컨트롤러 부위입니다. 이 컨트롤러 가운데 있는 블록 안에 들어가면 FOC 스피드 컨트롤러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상세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모터와 인버터, 인코더를 모델링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창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서
모터의 입력 전류와 토크, 스피드 등의 리스폰스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례도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IL 단계입니다. 모터 모델과 제어기 모델을 모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계 후에 스피드 제어기의 응답 특성, 스피드 제어기의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슬라이드 블록을 사용을 해서 회전자 속도의 설정 값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출력되는 모터의 실제 회전 속도 반응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회전 속도 출력 반응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면 SIL 단계로 넘어가서요. 제어기 블록 내부로 들어가서 FOC 스피드 컨트롤러 블록을 오토코드 진 기능을 사용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SIL 단계에서는 컨트롤러를 PC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타겟은 호스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오토코드 젠으로 생성된 블럭을 기존의 블럭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전 단계인 MIL에서 얻은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 결과 두 개의 리스폰스가 잘 매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다음 단계인 PIL, 프로세서 인더 루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PIL은 실제 마이크로컨트롤러 장치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러므로 오토코드젠을 수행하여 펌웨어를 생성할 때 타겟을 이번에는 STM32라는 마이크로컨트롤러 타입을 선택을 하고 컴파일을 수행을 합니다. 컴파일이 끝나면 생성된 펌웨어 블럭을 불러와서 기존의 블럭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때 모터는 PC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을 사용하게 되므로 타임 싱크로나이징 기능을 선택하여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리얼타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을 동기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펌웨어가 컨트롤러 장치로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컨트롤러가 실행이 됩니다. 컨트롤러가 PC와 통신을 하면서 PC 안에 있는 가상의 모터 장비를 컨트롤하여 모터의 토크나 회전 속도 등의 리스폰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HR 단계에서는 실제 모터와 인버터 엔코더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실제 모터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컨트롤러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네, 우선은 컨트롤러의 작동 타임 스텝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의 펄스 설정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상 PWM 인버터의 특성도 입력을 해줍니다. 업다운 카운터 모드나 트리거 특성 등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인베드 상에서 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신 설정도 확인을 합니다. 펌웨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전 단계인 PIL 단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펌웨어가 생성 완료되었고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펌웨어가 컨트롤러로 업로드가 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5초마다 속도 지름값을 변경하면서 실제 모터 속도가 지름값을 잘 추정하는지 오른쪽 플롯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터 입력 전압 전류도 왼쪽 플롯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초마다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이제 사이클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터 제어 시스템도 인베드를 사용해서 이제 MBD 4단계로 수행을 해봤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알테어의 임베드는 시뮬레이션, 펌웨어 생성 그리고 프로토 제품 테스트에 매우 유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베드는 약1200 종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펌웨어를 제공 가능하고요. 또 애드온 모듈을 적용해서 뛰어난 확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전자 또는 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베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개발자로서 개발 프로세스를 좀더 쉽고 빠르게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임베드가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연준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